202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주 산불은 남한 면적 이상을 태우면서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생물보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To be closed as of midday tomorrow. Places of worship. Places of worship.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드릴 시간이 속히 다가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20년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주안어들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비록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모일 수 있는 시간. 코비드로 찬양을 부르지도 모이지도 못하는 지금에서야 이런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쯤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편한 거, 좋은 거, 추구한 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신년하면 빠질 수 없는 것.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부터 아침을 깨우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새해 다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티 주안교회가 지난 15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끊이지 않고 세워진 간사와 세장에 있습니다. 전 주안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저희 청춘을 보낸 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청춘을 주안교회가 하나님께 바치면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탄탄하게 세워진 간사들 예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세워진 이들에겐 나이는 큰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이젠 볼 수 없는 얼굴들도 있지만 한 번 주안어는 영원한 주안어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오리엔테이션. 주안교회가 빠질 수 없겠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공분서주합니다. 오늘의 짧은 만남과 교제가 복음의 열매로 맺힐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20년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 주안교회를 떠났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옆집 형 같은 큰형인 것 같아요. 멘토? 어벤져스처럼 주안교회 곳곳에 빈자리를 채우며 10년간 함께했던 이홍렬 전도사님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주안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별의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호주 사회에도 찾아왔습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 출국 금지와 함께 100명 이상 모임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은 청정자연 호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to be closed as of midday tomorrow. Places of worship. Places of worship. 지난 15년간 한 번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UTS 건물도 폐쇄됐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은 웨스트라이드와 시티 교인들을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시티와 웨라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며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현장 찬양이 금지된 상황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특송 녹화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코비드 위기 상황은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중단됐던 목요 찬양 예배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보컬들, 싱어들이 모여서 녹음을 한 후에 화요일에 제가 오디오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디오 최종본을 수요일 날 이제 영상 하시는 분께 전달해 드리면 영상 하시는 분께서 영상을 최종본을 만드셔서 목요일 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와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냥 예배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단지 몸은 집이고 영상 앞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준비와 헌신이 필요한 예배 녹화였지만 사역자들과 간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무려 38번의 온라인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었습니다. 많은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됐고 그 피해는 우리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좀 집들 더 이상 못 나와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해고가 된 거죠. 마트 직원들을 좀 더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대기자만 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고 공경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안교회는 교회의 사무실을 기꺼이 개방했습니다. 김치. 네. 맥주 먹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걸로만. 교회 성도들과 교민단체들의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며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세일 모임을 더 잘하게 되었고 세일 모임을 확실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리 주만의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주안교회의 든든한 부교역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며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사역자들의 헌신과 진심은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응원 속에 진기현 목사님은 다시 건강의 강단에 복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설교할 때가 아니라고 말렸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소리내 부르는 찬양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예배 감사함을 잊고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